네, 사실 부담보다는 처음에는 이 예능에 대한 이 My Name is Gabriel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근데 막상 저는 현장에 가고 나서 좀 현장에서 좀 당황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어떤 부분,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까요? 아니요. 이게 일단 제가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순간 제가 그 사람으로 몰입이 되는 것도 아니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뭔가 찾아가고 유추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되게 처음에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. 성향을 파악해서 매칭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의를 안 약간 네, 의문으로. 사실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성향이 맞았는지 사실 아니, 오히려 여기서 궁금한데 해명하셔야 될 듯합니다, 피디님. 네. 네, 그 AI 가브리엘 시스템이 기존에 인터뷰하셨던 그 대화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는데, 지창훈님이 그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연예인은 힘들어야 된다.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거의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제한 시간 인터뷰 내내 기억에 남았던 멘트였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네,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. 그거는 사실 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보통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 힘들게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때 나 창욱이가 원망스러우신가요? 네. 하지만 힘드셨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깊은 감동과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